여행자님, 페이몬님, 안녕하세요. 네? 아야카도 담력시험에 참가하러 온 거야? 네, 오빠가 담력시험이 재밌을 거라면서 참가해보라고 권했거든요. 담력시험은 이번이 처음인데 어떨지 모르겠네요. 아야카도 담력시험이 처음이구나. 사실 전 귀신은 어떻게 대해야하는지 잘 몰라서 혹시라도 가문에 누가 되는 실수를 하진 않을까 걱정이에요. 아참, 실례가 아니라면 두 분은 혹시 파트너이신가요? 아까 그 문여 언니가 우릴 한 명으로 묶어서 치지 뭐야. 그래서 우리도 파트너를 찾고 있어. 잘 됐네요. 괜찮으시면 저와 한 팀이 되어주시겠어요? 두 분 옆에 있으면 저도 모르게 안심이 되거든요. 아, 물론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팀을 하고 싶으시다면 전 괜찮아요. 네, 괜찮아요. 전 여기서 기다릴게요. 필요하시면 언제든 찾아주세요. 저기, 생각은 해보셨나요? 정말요? 그럼 잘 부탁드려요. 아니, 너른 양해 부탁드려요 라고 하는 게 더 좋겠네요. 혹시 제가 막 놀라더라도 너무 놀리시면 안 돼요? 표정을 보니 파트너를 찾은 것 같군요. 곧 시험이 시작될 거예요. 이제 담력시험 첫 라운드에서 찾아야 할 물건을 알려드리죠. 그건 바로 경단우유랍니다. 경단우유? 토모키님께서 협찬하신 경단우유는 지금은 진수의 숲 어딘가에 숨겨져 있어요. 길을 따라 표지판이 세워져 있지만 갈림길도 존재해요. 기이한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고요. 견디지 못하겠다면 언제든 포기해도 좋아요. 준비가 됐다면 시작해주세요. 가자! 다른 사람한테 물건을 뺏길 순 없지! 그러고 보니 십수년 전에 어느 가신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. 한밤중에 숲을 가로지르던 어느 유랑무사가 문득 익숙했던 눈앞의 광경이 이상하게 변하더래요. 그래서 발길을 멈추고 나니 또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는데 사람이 아닌 기이한 무언가가 일제히 자신을 쳐다보는데 무서워! 주변에 있는 나무도 못 쳐다보겠잖아! 괜찮겠지? 혹시 뭔가 이상하게 튀어나오면 우리가 혼쭐을 내주자. 나 이토님의 실력을 맛봐라. 어때? 깜짝 놀랐지? 잘은 안 보이지만 뭔가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. 으이, 도망쳐! 이것 좀 보세요. 이게 우리가 찾는 경단우유일까요? 옆에 허수아비도 있어요. 이상하네요. 이건 뭐에 쓰는 물건일까요? 에이, 몰라. 아무튼 경단우유를 찾았으니까 우리가 1등인 건 확실해. 에이, 근데 경단우유가 이렇게 많을 줄이야. 전부 가져갈 수도 없고...
그냥 마셔버릴까? 그럼 잘 먹겠어. 우와! 수아비가 일어섰어! 설마 누군가 경단 우유를 지키고 있는 걸까요? 그 말은 경단 우유를 건드리면 지킨다는 거야? 난 안 만졌어! 하긴 맞는 말이야. 네 말을 들으니까 안심이 되네. 그럼 어디 마셔볼까? 아, 엄청 맛있다. 그러게요. 경단 우유를 마시니까 놀란 가슴이 좀 진정되는 것 같아요. 자세히 보니 여긴 그냥 평소 진수의 숲과 똑같네요. 격근하니 별로 무섭지도 않고요. 오빠가 두려움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 마음이 안정되면 두려움도 사라진댔는데 이제 그 말이 이해가 돼요. 하지만 두려움이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. 놀라긴 했지만 그래도 즐거웠어요. 전 숲을 좀 더 둘러보고 싶은데 두 분도 같이 가실래요? 그렇군요. 그럼 저 먼저 가볼게요. 가서 친구분과 인사 나누세요. 걱정 마세요. 한번 겪어봤으니 이제 쉽게 놀라진 않을 거예요. 그럼 나중에 뵐게요.